엄마한테 노래를 배우러 왔습니다. 광각이야, 광각. 이렇게? 응, 넓게, 뒤가 넓게 보이지. 아, 그럴까? 좋다. 입이 안 벌린다는 건 언어가 한국어하고 다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그 걔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 누구? 고기 아빠 보내준 일, 뉴스에서 본 거. 도도신이가 설파 미래도. 네. 치는 건 뭐냐면 횡격막이야. 횡격막. 이게 열린 거지. 열린 건 뭐야? 이게 열린 거야. 이 위가. 이건 닫혀져 있지만 그 다음을 친 거라고. 응? 자. 그럼 생각. 붙인 걸 한 번 붙인 거. 응용을 해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제가 브라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안 되지. 아, 이건 갑자기 이거 똑같이 얘기했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고음이 난다고 했고 소리로 변한다고 얘기했지. 근데 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저렇게 소리를 내는구나라고 이해를 한다고. 네, 그건 전혀 다른 거야. 해석이 다른 거지. 오케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럼 그만하자. 아니,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목이 약간 안 쓴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이상하지. 이럴 때가 이태리 말로 리스칼다라보체. 아, 목소리를 따뜻하겠구나. 이제 좀 쉬워. 이게 피가 몰려가지고 풀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이렇게 할 적에 여기다 힘을 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돼. 아, 그래, 그러면 아랫배 힘이 오지? 아랫배 힘? 아랫배 당겨지잖아. 아랫배 당겨져. 그렇지. 스톱. 했어.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밥 먹고 가라니까. 더위야? 지금 어떤 상황이지? 2000 years later. 왜냐면 경우의 수가 그러지 않을까? 맛있겠다. 얘리 명이나물 좋아하니? 네. 여러분 안녕. 또 다른 아침입니다. 어제 그렇게 아빠랑 레슨을 하고 그때 밥 먹는 것까지 찍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레슨을 5시? 4시인가? 그쯤 시작했는데 11시 끝났어요. 와우. 왜 이렇게 했지? 여튼. 그래서, 오늘은 언니랑 같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팝?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역할이네요. 재밌죠, 여러분? 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해야 돼. 아, 세팅이 아무것도 안 됐네.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하시고 계시는 미라주 양과자점입니다. 미라주 양과자점, 양과자점 맞아요? 양과점. 자꾸 죄송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여기에는 엄청 많은 마들렌이 있고요. 두바이 초콜릿이 지금 아주 핫합니다. 두바이 초콜릿 얼마입니까? 19,000원이고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세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세트 중에 이거 봐요. 저는 재료를 아끼지 않았어. 근데 진짜 맛있긴 해. 비싼데 솔직히 비싼데 그래 맛있어. 마들렌이 전 제일 맛있더라고요. 레몬이 제일 기본이라서. 아, 네. 자꾸 해. 안녕하세요. 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우, 부셨어. 손으로 다 부셨어. 압력이 좋아. 두바이 초콜릿. 옆집에 놀러, 옆집에 놀러 와 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일단은 이런 패션을 너무 즐기는 걸 좋아해서 계속 베리에이션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예쁘다. 어떤 가게인가요? 저희는 자매가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찍은 사진을 이용한 쿠폰이랑 동생은 요 양을 테마로 만들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예, 양이 이름이 블랙로즈 10이라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눈이 다 달려 있거든요. 어머, 눈이 있다. 네. 와, 안경 닦기도 귀엽다. 여튼 다시 본업으로, 본업이 아니고 사이드업으로 돌아. 사이드업으로 돌아와서. 와, 덥다, 근데. 잠깐만. 왜? 우와, 선물 주신대. 언니 이거 좋아. 주셨어요, 대박. 전화번호 잠깐 잡아. 진짜요? 너무 멋있어요. 네, 음악하는 거 좋아해서. 아, 진짜 어떤 거 같아요? 드럼 같은 거. 오,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씩 해, 많이 잡아.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그대로 해주세요. 네. 하나. 오. 소하. 여기가 짱이에요. 와. 선득. 선득. 아, 더치 마라. 더치 마라. 너무 정적이야. 이거 무슨 뭐 축제가 아닌데. 축제 노래가 빠질 수 있다. 지금 몇 시? 2시 35분. A few moments later. 언니 가버렸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 어서 오세요. 두바이 초콜릿 있습니다. 드릴까요? 네. 아, 네네. 9,200원입니다. 네. 카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다시는 넣어 주는 거 있나요? 아, 바로 앞이세요? 네. 세 개 팔았어요. 재밌네요. 끝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짠, 언니가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서 마감을 쳐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고 긴 시간이었지만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같이 재밌게 지내고 이렇게 좋은 선물도 받고 재밌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